문동주, 사망진단서 아직 안 올렸니? 박주혁 일병 부모님들 밤새 집에도 못 가고 기다리신다는데. 어이, 강동주 선생. 생각할 게 좀 있어서 그래요. 무슨 생각? 사망진단서에 생각 같은 게 왜 필요해? 팩트만 써놓으면 되는 걸. 팩트가 언제나 옳은 건 아니잖아요. 이건 또 갑자기 웬 문맥 없는 소리니? 탈영병이에요. 거기다 왜 인사라고까지 해봐요. 얼마나 시끄럽겠냐고요.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파장들에 대해서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글쎄, 그걸 네가 왜 생각해야 하냐고. 넌 그냥 의사고 집 또한 주치의인데 의사는 팩트만 전달하면 되는 건데. 설마 너 15% 연봉 인상에 연간 1억 원 지원받기로 한 조건에 이런 것도 포함된 거니? 오빠 내가 뭘 했어? 이럴 거라 그랬지. 네 양심까지 팔아먹을지도 모른다고. 그런 거 아니니까 넘겨짚지 말아요. 아니라고? 그냥 나 좀 잠시만 혼자 있게 해주면 안 돼요? 다른 것도 그럼 안 되지만 특히 사망진단서는 절대로. 외압 때문에 팩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. 알지? 만에 하나, 천에 하나 네가 그런 거에 흔들린다면 나 진짜로 너한테 실망할지도 몰라.